안녕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주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피디. 돈 좀 벌었나 봐요. 우리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점심 못 먹는 거 아니죠? 굶어 죽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천둥주 스몰레 다스네입니다. 우리 오늘은 바로 제주. 제주 고소리 술. 제가 방송은 천둥주 홍보하기 위해 처음에 시작했던 술은 오메기 맑은 술이에요. 여기 직접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완전 신나게 제주니까 기분 완전 좋네요. 다라라라라라 렛츠고. 명희님이 누룩 만들기 위해 좁쌀은 직접 키우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좁쌀인가요? 먹어볼까요? 먹으면 알아요? 보리. 보리. 여기 여기 무. 맞아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안주 여기서 그냥 따서 무침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어여쁜 우리 사위가 오다니. 아, 정말 아, 예쁘다. 반갑습니다. 어여쁘다. 아니 옷은 너무 아름답네요. 아, 예, 예. 아니 그냥 어떡해요. 집에 있는 거 입었지요 뭐. 아, 여기 앞에는 보리인가요? 저거 보리예요. 오! 싹은 보고 네. 맛을 보고 제가 보리라고 얘기했죠? 오늘 보리 싹 근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뭐예요? 뭐. 2점. 누룩을 궁금해요. 우리는 누룩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네 오늘 와! 누룩 더스틴 씨가 지금 할 게 많아요. 네? 아, 좋아요. 힘든 거부터 시작할까요? 네, 온도 근데 여기 물 몇 프로씩 네. 정도는 하신 거예요? 네, 물 이거 느낌으로 이렇게 잘 치대. 아우 손놀림이 진짜 여러 번 해보신 것 같아요. 아유 우리는 여러 번 해봐야 여기 누룩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꽉 잡아서 안 됐어요. 이렇게 끈적끈적해가지고 뭉쳐줘야 돼. 네, 이렇게 살짝 네. 누르고 부셔버리면 안 돼요. 열 어느 정도 생겨야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러면 난로 있으면 다 빨리 되지 않아요? 이렇게 뭉쳐지고 있어서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This is my 누룩맨. 아, 누룩 틀에 넣어서 누룩을 이제 누룩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손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어선발로. It's called the 누룩 춤. 음악은 부탁할게요. Where's the violin? 기쁘게 행복하게 담아야 술 맛도 좋고 놀다 보니까. 그러면 네, 여기 커트는 부분은. 저도 하나요? 예, 하세요. 여기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요? 고려. 제가 그냥 올라가도 돼요? 예, 올라가도 돼요. 이거는 오늘 처음 씻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는 사서 누룩을 밟기 위해. 요거 깔아가지고. 요거 깔아가지고. 다른 촬영했을 때 누룩 밟은 거는 몇 번 봤는데요. 항상 손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렇지. 오 잘했어요. 여기가 이제 누룩을 띄우는 진짜 이거 에이뿔 이렇게 오목하면 안에까지 곰팡이가 잘 생기죠. 아유 근데 너무 예쁘다. 아우 진짜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아우 진짜 우리 새로운 운동 유행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줌바 아니고 ready 1, 2, 3, 4 조금 누를까요? 깨질까요? 아유 달덩이 같아. 이거 이제 좁쌀하고 이제 보리쌀 넣어가지고 고두바 지었거든요. 네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서 또 향이 굉장히 네,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좁쌀은 너무 조그매서 식감도 귀엽네요. 귀여워요. 자 이거 네. 지금 고두밥을 이제 잘 식혀 줘야 돼요. 요즘은 이제 전통주 많이 찾기도 하고 알고 보니 우리 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도 외국 술에 비해서 저렴하고. 아니, 너무 싸요. 가격은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오메기 맑은 술 이제부터 89,000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아 예. 항아리에서 이렇게 섞으면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엑셀런트다. 그냥 살짝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휘휘 저어주면 돼. 휘휘.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그 우리 친구의 이름이에요. 휘. 고소리를 얹어서 시루폰으로 단단히 테를 두르는 작업부터 할 거거든요. 네. 예. 술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죠? 이거 버릴 거예요. 아 예. 약간 뮤직비디오 찍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아 자, 됐어요. 다, 됐어요? 예, 예. 이거는 우리는 맛 봐도 돼요? 어? 보실래요? 그럼요. 이거 우리 아까 발효 그 한 거 양조주 예. 보니까 우리 명희님 사랑한 만큼 잘라드렸습니다. 아주 새콤할 거예요. 이제 그... 나오세요. 명희님의... 아 이제 이거 올려야 돼. 거? 우리 아니, 장난. 이거 하나 둘 셋. 자 됐어요. 이렇게 시루번을 만드는데요. 네.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이거로도 제가 잠시만요. 나온다. 비슷해요. 그래, 자, 그 이거 하는 동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거. 시루번. 이렇게. 여기 이 장탱이 속에 이게 찬물을 넣어주면은 위에 찬물하고 안에서 만나거든요. 그 만나가지고 고소리 코를 통해가지고 내려오는 걸 받는 거예요. 명희님 넘쳐요. 집중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하는데요? 아, 너무 향이 좋죠? 향은 굉장히 달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독할 텐데. 소독. 거칠죠? 처음 나온 술은 거칠고 맛이 제각각이거든요. 네. 그래도 아마 이거 한 60, 7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70 정도 나오죠. 네. 이거는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분의 얼굴에서 서 있어요. 두 샷 정도 더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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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스컷.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될까요? 그럼 먼저 가시면 돼요. 우와 여기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오메기 맑은 술부터 네, 시작할까요? 네, 오메기 맑은 술. 이거부터 시작하면 이건 무슨 맛인지 기억도 못하겠죠? 예, 예, 이게 도수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표시 앞쪽에서 해서 오메기 맑은 술. 아이고 주시려고요. 아이고 조금만 주세요 좀. 네, 저랑 한잔 하는 거는 처음이시죠? 그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곡류에 나오는 약간 견과류 맛? 그 견과류 맛은 너무나 부드럽고 그래서 고소한 요리랑도 잘 어울리고 해산물이랑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아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어울리는지. 예술이다. 예술.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아, 돌려서 마실게요. 안 볼게요.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이제 고소리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좀 더 센 술은 한번 음식이랑 맛 봐도 네, 될까요? 그럼요. 코어크는 확인하고 제가 한 잔 따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만나고 싶었고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제주 술 있는 집 고소리 술의 특징이 풍미가 굉장히 넓고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고소한 음식이랑 굉장히 여보세요? 둘, 셋! 전수자가 되고 보니까 굉장히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소리 술이 굉장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적인 그 고유성이라든가 특색을 지닌 그런 그 우리의 전통주였어요. 이제 앞으로 건강해서 좋은 술을 잘 빚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술은 땡기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다 판매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쪽에서 웹사이트 들어가면 술은 주문 다 가능하고요. 오늘은 제주까지 와서 좋은 경치에 그래 술 취해서 생각 안 났네. 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아, 잘 마셨습니다. 네. 또 잘 먹었고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만나 뵈어서 진짜 정말